지난주부터 고양시장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동한 자유한국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고양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이 위원장은 12일 고양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출마를 밝혔습니다. 고양시의 비전, 도시경영이 답이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위원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기반시설 확보, 혁신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. 도시공학 전문가인 이 위원장은 경기도 정무실장과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을 역임했고, 현재 홍익대 겸임 교수, 사단법인 사람의 도시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. 고양시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갖고 있는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고양시에 기업을 유치를 해서 고양시가 자생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